조금 그 파워포인트 버전이 너무 낮은 분은 아마 좀 업그레이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좀 쉽겠고요. 일단 우리 지금 요 강의 중에 우리가 지금 USB 하나를 여러분들 돌릴 겁니다. 돌리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PPT 신청서. 요 USB인데요. 요것을 이런 내용인데 이게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없는 분은 이걸 받아서 컴퓨터에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씩 이렇게 조금 돌아가면서 시간이 걸리지만 순서대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저기 이걸 그때에 다운받는 거 아시겠지만 이런 성청교사님 여기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까? 없죠. 예, 지금 그렇게요. 카톡에는 그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용량 때문에 지금 알집으로 보내는데, 알집으로 보내면 또 그거 풀어서 넣는데도 조금 불편한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 그래서 제가 드린 USB는 지금 우리 영성선교사님 깔고 이렇게 좀 돌리겠습니다. 아, 이게 안 돌리시고요. 아. 올리지 않고 여기서 그냥. 신호를 못 받죠. 성선교사님 다음에 받으십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우리 하시면서 또 화면도 보시고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금 우리 파워포인트 이제 어쨌든 뭐주 지금 영상 도구가 지금 파워포인트이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사용법을 우리가 우선 아셔야 되니까 뭐 시작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잘 있으면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시작을 하면 기본 화면이 16대9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4대3 화면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또 대형 세미나 홀 같은 데서는 보통 이제 16개국 화면 쓰지만 교회는 지금 4대3 화면이에요. 표준 화면. 왜냐하니까 십자가도 있고 너무 화면을 크게 하면 또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용 화면 그것으로 4대3으로 변경을 합니다. 4대3을 어떻게 변경하느냐, 디자인에 가서 슬라이드 크기를 조절하면 되겠지. 그게 보면은 표준 화면 4대3이 있어요. 이 4대3 클릭하시면 최대화를 하겠느냐 하는 처음에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디자인, 그러면 이걸 최대화를 눌러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은 빈 화면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열었다. 열었을 때 이렇게 제목을 추가하는 두 번 탭하세요 하는 이 안내판을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우리들이 작업하기 쉽도록 안내하는 거죠. 안내하는데 사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오래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 레이아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만들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우선 여기 보기 화면 이 슬라이드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죠. 그러면 여기 띄워진 창 중에서 레이아웃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레이아웃에서 이 레이아웃의 종류가 지금 11가지 되네요. 11가지 정도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자유자재로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빈 화면으로 빈 화면을 클릭하고 그러면 모든 게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디자인으로 갑니다. 디자인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슬라이드 크기가 나와요.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하면 옵션이 두 가지 보이죠. 표준과 와이드. 표준과 와이드 나오는데 표준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최대화를 할 것이냐 맞춤파기 할 것이냐 무조건 최대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화면이 4대 3으로 지금 우리 여기 프로젝트 화면에는 정사각형으로 보이는데 지금 굉장히 압축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4대 3 화면으로 고쳐주고 여기서 옵션으로 제가 하나 더 제안합니다. 요 사이 우리가 요 지금 4대 3 화면은 우리가 동영상이나 일반 이미지 편집할 때 쓰시면 되겠고 우리가 휴대폰으로 SNS를 할 때 소통할 때 그때는 우리가 길쭉한 화면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길쭉한 화면을 만드는 것까지 저는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습니다. 길쭉한 화면은요 여기 4대3 화면에서 다시 디자인 갑니다. 다시 디자인, 가서 끝에 가면 슬라이드 크기 있죠? 네. 슬라이드 크기 클릭하시면 여기 두 가지 옵션 밑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창이 뜹니다.
근데 여기서 너비를 주목해 보시고 여기 너비를 좀 너비가 25.3대요. 너비를 고쳐주시면 되겠어. 너비만. 여기 보면 넓이를 제가 최근까지 14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 단체 카톡에 우리 영상 보실 강의 홍보를 올렸습니다. 올릴 때 사용한 슬라이드 화면은 13.5입니다. 13.5를 넣어보세요. 13.5. 13.5.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그럼 역시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최대화. 그러면 길쭉한 화면인데, 지금 길쭉한 게 너무 길쭉하죠? 이것은 조금 전에 4:3 화면이 정사각형으로 보인 것처럼 완전 볼줄기가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화면 여러분 보시면은 폰 화면에서 요사이 그 폰들이 좋아서 굉장히 길쭉하잖아요. 길쭉한데 폰 화면에서 너무 길게 나오는 폰 화면이 있어요. 또 너무 짧아도 그래서 제가 지금 쭉 해보면서 14와 14를 주로 썼는데 넓이를 13.5 하니까 요새 이제 폰이 다 대형화되는 추세라 14 가지고는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13.5로 약간 길이를 넓혔습니다. 길이만. 그래서 요거를 폰 전용 화면으로 비주하게 그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SNS를 받으셨을 때 16:9 화면으로 카톡에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카톡이 우리가 세로로 보기 때문에 아주 넓게 나오고 글자는 적어서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 이 보낸 분이 좀 그런 걸 잘 모르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카톡으로나 SNS를 라인이나 이런 걸 보낼 때 세로로 해서 보내면 굉장히 퀄리티가 있어 보입니다. 보는 분도 편하고요. 그리고 글자도 잘 읽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서 보내는데 상대방 읽기가 불편하고 보기가 불편하면 소통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폰형 화면도 여러분들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와이드 화면, 표준 화면, 그리고 와이드 화면, 표준 화면 이걸 다시 우리가 바꿔봅시다. 표준 화면으로 디자인 슬라이드 크기 표준 화면 표준 화면으로 되돌렸죠. 네, 표준 화면으로 되돌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여기 바꿀 때만 뜨더라고요. 예. 화면 변경하는 거 한 번 더 나갑니다. 디자인 가세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표준 화면으로 최대화. 여기 하나 빠졌죠? 폰형 화면은 여기서 제가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여기서 했죠? 빈 화면으로 만들죠. 여기서 레이아웃 빈 화면으로 만들어주는 거 파일에 갔어.
파일을 가지고요. 보험에 갔습니다. 보험에 가서도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레이아웃 하고 끝나면 제목 슬라이드 누르면 제목 슬라이드 나오죠.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보험에 들어가서 레이아웃 어떻게 만들까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보통 실행하는 방법은 두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 가지 방법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두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 중에서 내 수준에 맞게 또 내가 편리하게 내 기호에 맞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법도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소개는 우리 화면에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레이아웃 찾아가서 화면 만드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홈에서 홈 메뉴를 누르고 자, 여기서 메뉴가 있죠. 홈 메뉴에서 레이아웃이 나와요. 레이아웃 여기를 클릭하면 똑같이 레이아웃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때 역시 빈화면 나와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래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방법이 꼭 두세 가지 있더라고요. 그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까지 했고요. 보기 화면 추가로 만들기. 보기 화면은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에서 보기 화면을 추가로 여러 보기 화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표준 화면을 여러 장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첫 번째 보기 화면에 클릭하시고 엔터를 누르면 되죠. 엔터를 누르면 계속 이렇게 클릭하시면 그리고 엔터 만들어지죠. 여러분 원하는 개수대로 슬라이드를 보기 화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만드는 화면을 줄이고 싶다 할 때는 백스페이스나 딜레이 엑스페이스나 딜레이트 줄일 때 엑스페이스나 딜레이트 여기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하지 않고 제목을 추가하려면 두 번 탭 하세요. 자, 여기서 클릭해서 영상 교실이라 했습니다. 영상 교실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냈을 때 요 밑에 두 제목을 추가하려면 두 번 해봐요. 네. 이것은 사실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면 영상 글씨만 나와있지 밑에 부제목 추가하시면 안내 글자지 보이는 글자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 영상 글씨를 지금 그냥 클릭했죠. 클릭한 상태에서 엔터 누르면 빈 화면이 나옵니다. 빈 화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영상 교실이 쓰여져 있는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이 말이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똑같은 영상 교실을 이렇게 빈 화면 만들어서 여기서 영상 교실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되는데 시간상, 노력상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이 영상 교실을 이 화면을 복사하면 되냐. 복사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빈 화면 만들 때는 여기 클릭해서 엔터만 누르면 빈 화면이 나와서 좋은데 내가 원하는 것은 영상 교실이라는 이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기 원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는 거죠. 그리고 복사해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클릭 요 사이에 놓고 싶다 이거. 클릭하면 빨간 선이 생깁니다. 이때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제일 앞에 혹은 그 다음 요 두 개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중간에 거 눌러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제일 앞에 거 눌러도 마찬가지. 텍스트로 되어 있을 때는 클릭하고 빨간색이 나오면 여기서 눌러서 어느 것을 눌러도 똑같게 됩니다. 영상 교실이라는 것이 3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슬라이드를 복사해서 붙이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지 않아도 이 영상을 같은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슬라이드를 다 지금 제거를 하려고 해요. 그럼 백스페이스를 계속 누르면 딜레이트나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하나밖에 안 남았죠. 네.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것이 보기 화면 추가로 만드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보기 화면 없애기도 했습니다. 없애기도 했고요. 보기 화면 복사도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7번째로 이제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 화면 만드는 거 한 번 더 복습처럼 해봅시다. 시작해서 기본 화면 화면 변경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조절하고 표준 화면 그다음 레이아웃 홈에서 빈 화면 추가로 만드는 것 보기 화면 없애기 보기 화면 복사 2번 메뉴 보기 표시. 자, 여기 2번 메뉴 보기 표시가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번 메뉴 표시를 누르면 그 세 가지의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면 요 위에 지금 이제 메뉴 화면이 있어요. 메뉴 화면 이것을 우리가 조절하는 걸 의미합니다. 요 위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세 가지 옵션이 나와요. 세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 제일 밑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기본 메뉴와 실행 아이콘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훨씬 작업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뭐예요? 당연히 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여기서 클릭하셔가지고 중간에 탭 메뉴 표시 이걸 누르면 그냥 필요할 때만 내가 눌러서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필요할 때만 내가 눌러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메뉴 보기 화면, 변경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나 사용하는 게 편하다 하시면 그대로 쓰시고, 그대로 쓰시고, 이게 조금 불편하다 생각되면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줄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제일 위에 거는 뭐냐. 제일 위에 거는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굉장히 작업 화면이 커졌어요. 이 커지다 보니까 작업하기는 참 좋아요. 그러나 또 여기서 작업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 눌러야 되니까, 눌러야 되니까 또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난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하는 게 좋다. 그때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찾아서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그냥 중간적으로 이런 거 해놓고 난 작업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그 메뉴 보기 표시 화면을 잘 활용하십사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리본 메뉴 표시가 리본 자동 숨기기 탭 표시 탭입니다. 저는 여기 탭만 표시를 해놨죠. 메뉴 탭만. 그 다음에 작업화면 선 표시는 뭐냐? 작업화면 선 표시. 자, 지금 여기 깨끗합니다. 깨끗한 상태에서 위에 우리 메뉴를 보시면 보기라고 있어요.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그 창이 있어요.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 그 눈금자를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눈금자. 눈금자를 누르면 좀 여러분들 보이는 게 변화가 있나요? 왼쪽에 작아 보이죠? 왼쪽에 작아 보이죠? 작아 생깁니다. 위에도 작아 생겼어요. 위에. 자를 누르면 작아 나타납니다. 눈금자. 그 다음 눈금선을 눌러보겠습니다. 눈금선. 자, 눈금선 누르니까 뭐예요? 눈금선이 보이죠? 벽자로 보이죠. 안내선 눌러볼게요. 중간에 십자가로 안내선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열어놓고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나 나는 거친압스럽다 하시는 분은 저처럼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안내선만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 안내선, 아니면 나는 안내선보다는 눈금선을 필요하겠다. 눈금선. 나 안내선과 눈금선 같이 사용하겠다. 같이. 나 안내선 빼고 눈금자를 넣겠다. 이거는 다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그 화면에 그 안내서를 만들어줍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하실 겁니다. 작업화면에 선 표시하는 그걸 여러분들 유념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대충 이 정도 우리 기본적인 파워포인트 사용법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거는 뭐냐, 요거는 여러분 그 몇 개 있는 분도 있고 많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빠른 실행 도구입니다. 그 빠른 실행 도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같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 허준 교사님 파워포인트 깔았습니까? 네, 깔긴 깔았는데 이게 이제 그 오피스 365가 시한부. 네, 저 것도 마찬가지고 예, 간단하게 소개된 그 정도 버전밖에 되지 않나. 그래도 지금 알아들었습니다. 네. 아주 실력자십니다. 여기 부분이 빠른 실행 도구.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빠른 실행 도구를 해보면 요점이 뭡니까? 빠른 실행 도구는 클릭을 한 번에지 두 번 줄여주는 거. 우리가 영상 작업 받아보면, 한 번 클릭도 하고 덜 하고가 굉장히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 파워포인트 사용법 간단하게 한번 소개했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선교사님 중에 조금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분이 있습니까? 강의를 제가 잘해서 그런 질문이 없네요. 실력들이 있어서 이해를 금방 하셔서 그런 질문이 없네요.